네, 안녕하십니까. 김 박사입니다. 네, 실내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최근에 줄넘기에 좀 빠져가지고 네, 이렇게 직접 선을 연결해가지고 줄넘기도 할수 있고 이렇게 한쪽에 달려 있고 카운팅을 이렇게 셀수 있는 기능이 있는 이런 줄넘기입니다. 굉장히 저렴해요. 한 5천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이런 제품을 가지고 실제 지금 제가 밖에 못 나가는 상황이어서 집 안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거 지금 4세트째 하고 있는데 한 세트 더 남았는데 실제 운동을 해보면서 네,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삑삑삑 소리가 나긴 하는데 이건 베어링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기계적으로 네, 기공을 움직이면서 플라스틱에서 생기는 약간의 그런 소음이랄까요. 근데 운동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. 꼭 줄넘기를 하듯이 이렇게 뛰면은 네, 이렇게 하게 되고 지금 한 3분 하고 1분 쉬고, 3분 하고 1분 쉬고 해서 총 5세트를 하고 있는데, 예, 직접 하다 보니까 카운팅도 되고, 3분에 지금 이런 식으로 줄넘기 해서 한 450개 정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실제 밖에 나가서도 거의 한 410개에서 450개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, 다행히도 이거는 줄이 걸리는 게 없어가지고, 이렇게 줄넘기를 하면서 네, 계속하게 되니까 450개 정도는 충분히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실내에서 뭐 자전거를 타거나 근데 뭐 그렇게 할수 있으면 좋지만 자전거가 없거나 할때 간단하게 시간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줄넘기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저도 계속 코로나 주사 맞고 나서 집에 한 이틀 정도 동안 계속 먹기만 하고 쉬기만 하고 있다가 3일째 되는 오늘 이렇게 이런 소도구를 이용해서 줄넘기를 이용해서 운동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5세트째인데요. 숨도 차고 밖에 나가서 줄넘기 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. 네, 힘들다라기보다는 운동 효과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. 대신에 이게 좀 좋은 제품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쪽에 베어링이 잘 되어 있는 거라면 카운팅도 잘 되고 이게 돌아가면서 소리도 안 나고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지금도 뭐 근데 괜찮습니다. 5천 원 정도 되는데 굉장히 가성비도 좋고 네, 이렇게 운동할 수도 있었습니다. 지금까지 한 요거는 지금 2세트 한걸 갖다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운동도 하고요. 실제 요것도 이렇게 빼가지고 하나의 선처럼 돼 있는 게또 연결돼 있는 게 하나 있어요. 선이. 그래서 요거를 제하고 나머지 그 선을 연결을 하면 예, 그냥 일반 줄넘기처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. 네, 줄넘기 소개도 하고, 이렇게 운동도 해봤습니다. 오늘도 건강 하루 보내시고요. 구독,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리고 이게 실질 896개를 했다라는 거고요.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카운팅이 됩니다. 예, 카운팅이 돼서, 예, 볼수 있고, 모드를 누르게 되면, 예, 얼마만큼 몇 마일 갔는지, 그리고 몇 킬로미터 갔는지, 얼마만큼의 칼로리를 소모했는지, 예, 그리고 몇 개의 숫자로, 예, 줄넘기를 했는지를 간단하게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초기화는 간단하게 여기 리셋 버튼을 누르면 0으로 돼서, 예, 볼 수가 있고요. 네.
근데 저는 이렇게 카운팅만 하더라도 하루에 몇개 했는지 알 수가 있고, 총 5세트를 한 450개씩 이렇게 하고, 뭐 적게 하면 400개씩 한다 쳐도 한 2,000개에서 한 3,000개 사이를 이렇게 하루에 3분씩 줄넘기 하고 1분 쉬고 이런 식으로 5세트 하면 한 2,000개에서 2,500개 못해도 그 정도 운동을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.